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말 그대로 듣고 계신 쇼단원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곳단 시간. 오늘 30분을 알차게 같이 함께해 줄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군필돌입니다. 군필돌. 에이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하세요. 늠름합니다. 늠름해요. 우리 둘까지 합치면 군필 방송이네요. 오늘. 6인. 와우. 6인 군필 방송입니다. 충성. 예, 예, 예. 어이 국방TV에요.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 보컬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리더 맡고 있는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메인 퍼포먼스 김병관입니다. 병관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와우입니다. 와우. 이름 좋다. 와우. 진짜. 와우. 본명은 뭐예요? 김세윤입니다. 진짜. 여기 계보가 있잖아요. 약간 추임새 연예인의 계보가 있는. 누구였지? 뭐 붐명이라든지. 아, 붐. 뭐 하하 형이라든지. 하하. 저 와우도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와우. 와우. 야,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렇죠. 와우. 와우. 맞아요. 네. 자, 막내 유찬 씨는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유찬 씨 이제 막내는 최근에 전역을 해가지고 제일 최근에 전역을 해서 이번 활동 때는 준비를 같이 못했구나. 네, 아직 머리 길이가 좀 짧은가요? 아, 많이 짧습니다. 아.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잘하고 오라고. 아, 그랬구나. 이번 활동을 잘해야지 또 막내가 또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 와, 에이스도 6년 전에 방문하고 이제 2018년에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야,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때 진짜 완전 신인이었어가지고 그때 1년도 채 안 됐을 때쯤 나왔던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어엿한 이제 7년차 8년차가 돼서 오늘 정장으로 왔네요. 오늘 내보니까 저희가 이번 컨셉이에요? 이번 컨셉입니다. 약간 이번 컨셉이 약간 하객 느낌인 건가요? 하객 느낌. 멋진 하객 느낌. 결혼식 하객이에요? 네. 직장인 바이브로 조금. 네. 아, 직장. 네. 약간 직장인. 일상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 바이브. 찌들은 직장인 치고 너무 멋있다, 네 분이. 네, 그런가요? 컨셉이 또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뭐 홍보하시죠. 네, 한번 고막털이 가봐야죠. 아, 좋습니다. 네, 에이스의 신곡. 네. 제목이 뭡니까? 마이걸입니다. 마이걸. 저희가 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마이걸 마이초이스라는 앨범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앨범의 타이틀곡 마이걸. 마이걸. 마이걸이라는 곡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로 어떤 상황, 모든 일상에 찌들어 있는 어떤 저의 모습을 좀 발견을 하고 안 되겠다. 나 진짜 여기서 과감히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진짜 좀 저의 모습,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좀 찾아 나서는 어떤 저의 여정, 개인의 여정을 담은 어떤. 근데 왜 my girl이에요? 아, 이제 my life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목표가 여자인 건가요? 아, 이제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것 같다고 말하려고. 아. 이제 마이걸의 그 이중적인 의미인데 마이걸은 네. 이제 약간 저희 팬분들도 초이스라는 팬분을 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마이 초이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여정의 끝에는 우리 초이스들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준희 씨가 굉장히 탁탁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혹시 뭐 군대 있을 때 뭐 조교 같은 거 하시진 않으셨죠? 조교는 아니었고 네. 1등 훈련병이었습니다. 야, 훈련을 잘 받았구나. 1등 훈련병. 또 네. 수색대에 있었거든요. 오, 힘들죠. 야, 고생하셨네요, 정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다들 보직 한번. 그래, 수색대. 네. 보직이요. 네. 수색대에서 뭐? 저는 이제 소총수였는데. 소총수. 예, 이제 수색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렇죠. GP에서 이제. 아, GP. 최전방에서. 오, 말로만 들었다. 오, GP. 야. 야. 네, 우리 동훈. 동훈 씨는요? 아,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공근스. 네. 멋있다, 멋있다. 오우. 네. 공근스구나. 저는 그 카투사 복무를 했어요. 카투사. 네. 오. 영관스 카투사. Sir, yes, sir. 오, 네. Sir, yes, sir. 와, 그거 지원하는 거잖아.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제가 이제 영케이 형님이랑 JYP에서 연습생을 같이 했었는데 아 데이식스의 영케이 씨 네. 네. 또 영현이 형이 그 1호 아이돌 카투사로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고 아 형님 혹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네 방법을 여쭤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뭐 아, 어떤 거 보면은 뭐 몇 점 이상이고 이런 걸로 지원하면은 아오. 좋다 이러면서 아. 꿀팁을 많이 주셔서 아. 저도 예, 붙을 수 카투사가 있겠다. 피자가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어, 어디 부대 있었어요? 전 동두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복무할 때 한 20kg 가량 쪘었다가 맞아. 다시 20kg 감량했습니다. 어. 거기 티본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되게 맛있다 그러던데. 네, 티본 스테이크, 랍스타 등등. 야. 맞아. 막 그 밥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롱코트 쇼크트 해가지고. 맞아요. 막 양식 있고 막 한식 있고. 네. 진짜 그 막 그래서 네. 그 베지테리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채소만 있는 코너도 있는데 야.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아, 그렇죠. 저도 기피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와우 씨는? 아, 저는 동사무소에서 국민들을 아. 지켜드렸습니다. 어, 예. 저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실. 잉 돌아서 마지막 우리 동네로 오네요. 네. 그렇죠. 아, 또 와우 씨 같은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또 주민분들이 동네도 기분 좋아요. 네, 동네도 지켜야죠. 네. 인기 많았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아. 이 형도 이제 그때 그 20kg가 쪄 있었어. 아, 네. 예. 아,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예. 아니 우리 방청객 분이 와우 씨한테 지금 반했나 봐요. 0827님이 와우님 실물이 너무 빛나네요. 콧날에 베일 것 같아요. 뭐야, 0827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아. 콧날에 베일 것 같다. 어 진짜 콧날이 장난 아니네요. 그러네요. 어, 와우 씨가 진짜 어. 콧날이 예사롭지가 않긴 해요. 네. 저희 팀에서. 아, 진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 아, 아 그래서 콧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야 또 듣다 듣다 또 콧날 플러팅은 또 처음이네. 야. 방청객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네. 0647님 에이스 네 분 모두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군필이라서 깜짝. 제 눈에는 병관님 특히 잘생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분발해야겠네요. 저희도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희동우님이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아, 그러면 네. 에이스의 신곡 라이브 한번 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My go. Girl. My girl입니다. 아, 우리 아이돌이 이렇게 완전 정장 차림으로 탁 온 거는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입니다. 다 무대 복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진짜로 멋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흔히들 입는 또 우리 정장 차림의 느낌인데 다르네요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자 준비됐으면 My Girl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yeah, let's go, let's go. 2시 탈출 call to show. Yeah. 난 게으른 pilot, don't know where you are. 난 보이지 않는 너를 찾아 헤매는 걸 멈춘내다 여길 잃었던 night. 뭐 변하지 않은 마음이 still beating in my heart. 오랜 시간 지났어도 you and I 끝없이 펼쳐진 Milky Way, Milky Way. 두 눈을 감고 느낌들을 따라가 I'm gonna change 저기 먼 곳에 home. I'll be true 널 숨결에 get close to me cause I can't give up all looking for ya. It's so new 오만져 is from you, is it obvious? Cause just a little love is all I need. It's jumping like it, give everything. 한 걸음씩 다가가 and find my girl. Take it to a place we never seen. 내 손을 잡고 나와 저 멀리. 모든 걸 너에게 줄게. You're my girl. I'd do anything for you. Give up, all looking for ya. It's a new, the
선명해진 확신은 to you is your be us. Just a little bit of me 전부 너에게 give everything 한 걸음씩 다가가 if I'm my girl Take it to a place we never seen 내 손을 잡고 나와 저 멀리 모든 걸 너에게 줄게 You're my girl Till I find my girl, my girl. Till I find my girl, my girl. Till I find My girl. 오, 마치 그냥 뭐 날고 있는 것 같아 느낌 노래가. 오, 진짜 완전 청량한. 어. 하, 너무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Fly, my girl. 어, 진짜 좀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죠. 약간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노래 좋다. 날개 달린 노래. 와. 8521님은 이게 군필과 연관이 있나요? 군필이라 그런지 라이브가 죽이네요. 군필이 아니었으면 라이브가 별로였나요? 아, 아,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마음의 여유가. 아, 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와서. 내 앞에 뭔가 숨 막히는 게 없어졌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커서 진짜. 제대하고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꿔본 사람 있습니까? 어, 다들 어, 한 번씩은 있어 보이네요. 준이 꿔봤고요. 저는 그 제대는 아닌데 휴가를 나왔을 때 휴가 나왔는데 예 다시 이제 그 호국 요람 앞에 서 있는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호국 요람 다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예. 어, 병관 씨가 예, 예. 휴가 나와서 어, 컬투쇼에 한 80 넘으신 분의 예전 사연이 왔었는데 네. 그 나이 때도 재입대하는 꿈을 꾸셔가지고 헐떡 네. 일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2년여간 똑같은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아, 다들 잘 건강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281호님 달달 보이스와 하모니의 귀가 녹아내려요. 플레이리스트에 오. 추가합니다. 응원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동훈 씨가 네. 다른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네 분이 나오니까 빛이 나요. 눈부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준이 동훈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아, 이름 맞죠. 아, 네. 많이 왔습니다. 4027 것도. 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4027 네네. 에이스분들 들어오시자마자 개안했습니다. 준이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 보시죠. 누구신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저희랑 두 시간 생방을 했는데 그 동안은 개안을 못하다가 네. 네. 비로소 그 동안은 이제 비로소 이제 하셨군요. 눈을 감고 있다가 하셨다고. 듣기만 한 거죠. 이제 지금 네. 니네들 나오니까 눈을 뜬 모양이다. 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만 분발하면 되겠네요. 아, 아닙니다. 사이로우님 지금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동훈. 아, 네, 방청 중이에요, 동훈님. 요즘 엠넷 빌드업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빌드업이 뭐예요? 엠넷의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 친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AB6IX의 웅이라고 아, 웅이! 웅이도 네,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 친하게 지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웅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요, 본인 아, 저요? 저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 와, 뭐 나오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멤버들이.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지금. 어, 지금요. 넘버 2. 오, 넘버 2. 넘버 2. 넘버 2. 컬 2. 컬 2. 컬 2. 슈퍼 라임. 예. 예. 자, 노래 하나 들려 달라는데. 어, 동훈 씨. 넘버 2이니까. 했던 거 중에 뭐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첫 무대 가즈마 가즈마라는 곡을 했었는데 그 곡이 브라운 아이즈 선배님들의 가즈마. 예, 가즈마. 가즈마. 오직 그거 네 그걸 많이 사랑을 그걸 받아서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응원 좀 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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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오! 잘한다. 야, 무반주 노래 쉽지 않은데. 와, 1위 갈 것 같은데, 그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그러면 최종 그룹에 선발이 되면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오겠네 또, 컬투쇼에. 아, 그때 또 나올까요? 네, 그럼요. 어, 네, 어 그때... 최종 몇인 뽑죠? 4인 뽑습니다. 4인. 네. 넘버투니까 뭐 그냥 뭐 들어가는 건 뭐 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죠. 예상하세요? 본인. 아, 아니요. 전혀 예상 못 하고 있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예. 에이. 어...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요. 동훈 씨 그 서바이벌 참가하고 있을 중에는 그 스탠스가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경험자시니까. 네, 너무 또 이게 잘난 척하면은 표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겸손하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 좋습니다. 아, 우리 마이걸의 컨셉이 지금 회사원이고 이제 수트를 입고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사실 퍼포먼스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수트라는 게 자주 입어보지 않으면은. 예, 이게 완전히 그 뭐 스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스판기도 없고 춥기 쉽지 않은데 어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전에는 훨씬 더 조금 더 역동적인 춤을 추면서 막 가죽 바지 이런 걸 입었었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막 벗을 때 찌찌직 막 어, 이런 달라붙하고 아~ 땀 나고 막 땀 차고 맞아, 지금 맞아. 슈트는 거의 천국에 와 있는 아 그래 네. 세상에서 사실 제일 편해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 진짜 편합니다. 그치. 딱 그리고 기능성 수트도 많고 맞아. 지금 동훈 씨 수트 같은 거 보면 아주 품이 넉넉해가지고 오버핏 네. 힙한 저 수트예요. 저는 뭐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동훈 씨 신발 맞나요? 신발 크록스를 아 네. 그러니까 정장에 크록스를 신었어요. 어. 아, 사실 이게 제 개인 신발이어가지고. 아 진짜. 원래 저희는 지금 다 구두를 신고 왔는데. 네. 아 진짜. 잠깐만. 네. 깜빡하고. 아니 이렇게 저 직장에 있을 때 부장님이 네. 또 옷들 크게 입으시고 저, 네. 부장님들 그 책상 밑에 보면 크록스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표현했나 싶어. 저도 하나의 컨셉인 줄 알았는데. 네, 아 개인 신발. 제가 깜빡하고 못 갈아 신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크록땡이죠. 아, 크록땡을 많이 신고들 하시죠. 맞습니다. 귀엽게 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하나씩 박아갖고. 네 맞아요. 네, 네, 너무 편해요. 네. 아우, 직장인들에게 발 환기는 너무 중요하죠. 발 환기. 아 영어 버전도 따로 수록을 했네요. 다른 우리 해외 팬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세 곡을 이제 한국 버전, 영어 버전으로 네 만들어서. 그럼 뭐 병관 씨가 좀 많이 이렇게 예, 영어나 이런 거에서 좀 도움을 주셨겠네요. 가투사 출신이니까. 네, 가투사. 가투사 출신이어가지고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더 네. 엄청난 진짜 현지 본토 이제 디렉 분께서 더 잘 부셔 다 더 잘 봐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도움을 아무래도 좀 발음에 네. 신경 쓰이잖아요. 가사에 그쵸, 맞아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좀 힘들었던 친구 없을까? 특별히 좀 난 이 발음은 힘들었다. 우리 에이스 이제 멤버들이 좀 R. L 아, 이런 거를 헷갈려요. 좀, 네. 맞아, 맞아. R과 R, R과 L을 네, 그리고 네, 이제 헷갈리죠. 우리 또 세윤 씨 같은 경우에는 S가 없는데 갑자기 S가 막 혼자 어, 아, 영어 쪼가 있구나. 네. 아, 그게 있어. 막 이어 입고 싶어 가지고. 아, 뭔지 알아. S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모모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고 P하고 F가 또 헷갈리시면. 어, 맞아요. P, F 많이 헷갈리죠. 맞아. 그리고 과하게 굴리시는 분들은 P에 무조건 F를 하죠. 아니면 뭐 RT 뭐 이런 거. 그것도 있어요 확실히. 키웃으로 발음하는 분들 있잖아. 오바스럽게 화리.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화리. 여러 발음 사람들 화리. 있습니다. 준 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게. 어 어떤 거죠? 오케이 이런 거를 네. 오케이라고 한 오케이. 아 알이 들어가.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알백이라 그래 알백. 알백. 오늘도 알백이라고 하겠어. 오케이. 맞아 맞아. 혀에 뭐 좀 들어가 계신 분들. 네. 영어는 원래 좀 굴려야 제맛이더라고. 아 제맛이죠 네. 그게.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어 제가 지금 보고 네. 있는데 어 이런 별명 또 굉장히 또 산뜻하네요. 우리 와우 씨 별명이 마포 구민 체력 왕입니다. 아, 네. 마포구민 체력. 어디? 동사무소가 마포에 있었어요? 아니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마포구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네. 체력왕이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밤마다 제가 이제 뭐 러닝이나 러닝하고 네,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니까 네.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제 멤버들이 아니 근데 아 연습생하고 막 그럴 때 네네네. 근데 약간 이 별명이 좀 스스로 지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별명을 지어줄 때 야 너 마포구민 체력왕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어. 지은 것 같아요. 아니 아, 근데 와우 씨가 진짜 힘순 찐인입니다. 진짜 아, 힘순찐. 힘순찐 맞아. 오. 허벅지가 어? 그래. 말이 안 돼요. 50인치 아, 50인치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저는 뭐 시야에 보여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저희 타고났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이게 웬만한 볼이야? 진짜
돌이야? 와, 아 잠시만. 돌이야? 내가 근 3년 동안 만져본 허벅지 중에는 짱이다. 와. 허벅지 씨름 태어나서 한 번도 접은 적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 거의 없긴 해. 아, 요즘 저 한혜 씨 운동하잖아요. 한번 해봐도. 오! 제가 운동을 한다고요? 운동하잖아. 야, 요즘 헬스클럽 아, 뭐, 다니잖아. 아, 그렇게 뭐 간혹 가긴 하는데 뭐 한번 살짝 한번 해봐요. 여기 앉아갖고 지금 둘이. 아니 사실 저랑 싸우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동현이 형보다 셀 것 같은데. 예? 이 정도야? 네. 아니. 진짜로. 와, 대박. 아, 진짜. 아, 대박입니다. 자전거로 이제 단련이 돼. 자전거로. 공식적으로 진짜 컬투쇼에서 다리 힘이 세다고 이제 허벅지가 세다고 느끼는 거는 김민경 씨를 이기면 돼요. 아. 저도 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장난 아니죠, 민경. 예. 근데 저 그 옛날에 그 노년 그쪽에서 이제 헬스장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그 레그 프레스를 200kg를 하고 와. 보고 예.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했는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아, 일수와 얘기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인사 좀 여유 있게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아유, 시간이 훅딱 가버렸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에이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자, 인사 좀 한 분이 대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진짜 2년 거의 넘었죠. 네, 2년 만에 거의 이제 나온 앨범인데, 그래서 저희 사실 되게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앨범 My Girl, My Choice 잘 부탁드리고 타이틀곡 My Girl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올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고 또 이 앨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막내 찬이까지 해서 다섯 명이서 완전체로 또 활동할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한다 인사도.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을 한 곡 더 한 번 더 들려드리죠. 당연하죠. 네, 우리 에이스의 마이걸 한 번 더 들려드릴고요. 마지막 다시 할게 죄송합니다. 들려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에이스의 마이걸 한 번 더 들려드릴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인사 나누도록 네. 하죠. 우리 반스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관심 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생방하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